혼공!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준석입니다. 오늘 19번째 시간, 우리 20강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20강 굉장히 지금까지 강의 중에서 가장 짧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19강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 보시면 되니까 조금만 힘내서 잘 따라오시고요. 뭐 말이 이제 병치다 동격이라고 했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건 없고요. 이 병치라는 것은 문장 안에 우리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 한 두 개 정도가 같이 나올 때 보통 그런 걸 이제 병치라고 해요. 자, 그리고 동격이라는 것은 어떤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가진 뭔가가 있을 때, 가령 허준석 쌤 하게 되면 그쵸, 우리 홍공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같은 관계죠. 이걸 보통 이제 동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A, B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의 또 다른 분씨, 똑같은 내용,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뭐 등이 접속사 병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절대 보지 마시고 아래 문장 위주로 우리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Either 되어 있습니다. 보통 Either 하게 되면 A or B예요. A 아니면 B 중에 한 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고 or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A가 되고 B가 되는 거야. 이거 하거나 아니면 이거다. 둘 중에 한 개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A 볼게요. You leave the house. 당신 말이야, 떠나요. The house, 집을. 당신 집을 떠나세요. 당신 집 떠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I'll call the police. 안 떠날 거면 I'll call the police. 내가, 그쵸, 이제 경찰한테 전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경찰에 전화하든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상황들 중에 한 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감은 뭔지 알겠죠, 그죠? 떠나세요. 안 그럼 저 전화할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A or B다. 뭐지? 이게 굳이 이게 뭐 등이 접속사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전치사 다음에 역시는 A하고 B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from A to B가 많이 쓰여요. A에서 B로란 뜻이에요, 보통. A로부터 B까지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그는 lives. 좀 구분되도록 색깔을 할까요? 네. 문장 구조는. 자, 이렇게. 아니다. 오랜만에 파란색을. 그는 lives. 삽니다. 살고 있습니다. 삽니다 돼 있고요. 손에서 입으로. 문장 끝났어요. 생각해봐요. 손에서 입으로 살고 있다. 밥을 먹으려면 이제 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한다는 것은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우리가 뭐 손으로 이제 뭐 입에 풀칠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근근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제 뭐 풀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from hand to mouth 하게 되면 우리가 입에 풀칠하다. 이제 근근히 살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요걸 가지고 지금 요 문장이 똑같이 나오기를 바라기는 좀 어려워요. 독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만 그건 관용어구다, 수구다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from A to B라는 거는 좀 그래도 많이 쓰입니다. A에서 B로 라는 건 많이 쓰이니까 얘는 그냥 보너스라 생각하시고요. 실제는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주세요. 나중에 독해에서 나오면 제가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비교돼 있는데요. 뭐 비교라고 비교급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수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무시하시고요. Your cell phone is similar to hers in color and pri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Your cell phone. 우리 cellular phone이라고 하는데 보통 cell phone이라고 하죠. 회화에서는 이제 뭐 거의 저는 제 친구들 그리고 만나면서 cellular phone이라고 한 건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cell phone. Cell phone. 그래서 너의 휴대폰은 is similar to 돼 있죠, 그죠? 이게 be similar to 뭐뭐하고 비슷하다라는 수거도 있어요. 혹은 이제 similar, 비슷한, 유사한 이렇게 가도 돼요. is similar,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됐죠, 그죠? 뭐하고 유사하겠습니까? 그죠? hers, 그녀의 것이란 뜻이죠. 그녀의 것. 이 말은 그녀의 것이란 것은 그녀의 휴대폰을 말하는 거죠. 좋아요. 이렇게 되고요. 혹은 뭐 나는 이제 수거로 접근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be similar to. 그래서 보통은 이제 A is similar to B. 이렇게 이제 비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이름을 따서 비교해 한 병치. 즉 A하고 B가 나왔으니까 병치라고 나타낸 거예요. 자, 여튼 너의 휴대폰은 그녀의 것과 비슷하다. 문장 사실 끝이에요. 근데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것과 이런 면에서라는 거죠. 뭐
그렇죠? Color, 색상, 그리고 price, 가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뭐 색깔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항상 전치사 마무리는 우리말 뉘앙스에 잘 맞게 깔끔하게 하시면 돼요. 물론 with라든지 이렇게 좀 정해진 것도 있지만 이게 딱 보니까 아 색깔하고 가격을 비교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앞에서. 그러면 색깔과 가격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죠. 많이 하다 보면 늘어요. 많이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서 자꾸 하려고 단어가 부족해서 내가 계속 안 되는 거야. 그거라기보다는 여기 있는 쉬운 문장을 아주 빨리 쉽게 이해하고 잘 말할 수 있고 그런 걸 하다 보면 나중에 단어만 조금 붙이면 점점 느는 거예요. 방법을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지우고 해볼게요. Your cell phone is similar to hers in color and price. 그러면 네 휴대폰 비슷해. 그녀 거랑 뭐 그렇죠. 색상, 가격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동격의 of 돼 있습니다. 요걸 이제 사실은 저도 옛날에 영어 문법 배울 때 of 하게 되면 of 갖고 뭐 한 시간을 강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 강의를 들을 때는 굉장히 장황하게 강사가 굉장히 막 전지전능은 나만 탁 들어 of가 1번에서 7번까지 뜻이서 쫙 했는데 치명적인 맹점은 말하고 쓸 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원어민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맥가이버 칼처럼 띠디디 7번 뜻으로 해야겠어 딱 이렇게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갖고 분석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of를 우리가 뭐뭐 의로 해석하고 진짜 많은데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of는 쌤 볼 때는 연결어입니다. 연결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령 아 cup of coffee 우리 어떻게 해요? 커피 한 잔이라고 하잖아요. 커피 한 잔.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원어민들이 근데 원어민들이 가면 생각을 뒤에서부터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만 뒷이야기 한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부터 대절 나간다 앞에 거 수식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요건 그냥 컵이 있는데 연결해요. 그 속에 커피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순서대로요. 컵 있고 커피 있어요. 그 안에. 간단하죠. 그렇게 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There's no possibility of winning the game. 돼 있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No possibility예요. Possibility는 이제 가능성이죠. 자, 그럼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죠. 가능성. 뭐 어떤 거에 대한 가능성이냐면 가능성인데 아까 컵인데 그 속에 커피 있는 것처럼 winning the game. 게임을 이기는 거죠. 게임 이기는 거.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됐잖아요. 굳이 이거를 게임을 이기는 것의 가능성이 없다. 너무 어색하잖아요. of 같은 경우는 연결을 쭉 나가세요. 어떻게 해요? There'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어요. 게임 이기는 거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굳이 하지 않았지만 쭉 연결되죠. 그죠? 그렇게 나가는 거. 자, 한번 지워볼게요. of는 연결어로 생각하세요. 연결어. There's no possibility. 가능성이 없어요. 뭐가 가능성이 없는데? Winning the game. 게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승산이 없어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쭉 순서대로 잡고 가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결국은 직독직해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순서대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원어민들 만나고 쓰고 말할 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영어에 한매쳐서 살아가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동격의 이제 커마가 있습니다. 동격의 커마. 여기서부터 이제 같은 거. 아까 허준석 쌤은 홍공선입니다. 이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나와요. So, the capital of Korea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돼 있습니다. 자, 보면요. 서울 돼 있고, 원래는 서울은이란 말이죠. 그죠? 주어예요. 동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컴마 컴마가 있어요. 컴마 컴마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흡사 문장에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 우리 첨삭기호 요거 있죠. 이거. 근데, 이런 거 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거하고 똑같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요 콤마고 요거 하나가 요 콤마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싹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말은 원래는 Seoul is the largest city in Kore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물론 이제 서울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한국 분들이 시청하신다면 외국에 나가잖아요. 한국을 아직도 모르는 나라의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삼성, LG를 일본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진짜 많고요. 진짜요.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짧게 교사 생활을 아주 짧게 교환으로 할 때,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한국이 어디는지도 몰라요. 어디는지도. 한국을 아는 친구들도 어디는지도 몰라요. 다행이었던 건 이제 일본도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느꼈던 것처럼 이게 뭔가 좀 설명을 또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서울은 이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퇴사 갈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서울은 됐고 근데를 생각하세요. 근데 the capital of Korea 수도예요. 연결을 하고 있죠. 어디 수도예요? 한국. 한국 수도인데 서울. 근데 서울은 한국 수도예요. 그런 서울은 자 이렇게 주어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large city 가장 큰 도시예요. 장소 나왔죠? 어디서? 한국에서 이렇게 됐죠. 가장 크다. 왜냐하면 이걸 설명 안 해주면 한국의 수도란 걸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서울이란 말하고 the capital of Korea란 말 있죠. 그죠? 한국의 수도란 말 이 두 개가 서울과 한국의 수도는 같은 거죠. 그죠? same thing 같은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관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아 이거 동격이구나. 이 서울 the capital of Korea the capital of Korea는 서울의 동격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좋고요. 한번 지우고 바로 해볼게요. 자 갑니다. Seoul은 the capital of Korea 아 한국 수도인데 is the largest city 가장 큰 도시예요. 어디서? in Korea 한국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콤마가 있으면 잠시 호흡을 멈추세요. 서울이 있는데 서울은 한국 수도인데 그런 서울은 이렇게 은 살리세요. 여기서 다 요거 해석하다가 이거 은이었다는 걸 까먹어요. 거의 대부분 초보들은. 근데 집중해야 돼요. 한국 수도인데 이런 서울은 가장 큰 도시다. 요걸 이제 살리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자 동격의 대절도 있어요. 이렇게 아까 사이사이 이렇게 딱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콤마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같은 이야기를 대절로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석 잘 보세요. 자, I know 도 있습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알다 난 먹어야 돼요. 을 와야 되죠. 그죠? 일단 that 앞에서 끊어요. 일단 that 다음에 왜? 문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딱 보니까 슥 보니까 문장 있죠? 문장이 있으면 일단 끊어요. 왜? 뭔가 이제 더 이제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니까 끊어요. 그 fact라고 오늘 많이 쓰잖아요. 사실이란 말이야. 그 사실을 알아요. 난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안다고 하면 상대방이 궁금해하겠죠. 무슨 사실을? 그래서 아까 서울이 그죠 한국의 수도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실을 궁금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뒤에 써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번에 사실이 좀 길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랬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결어예요. 파리가 was attacked. attack은 공격하는 거고요. was attacked 하면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was니까 공격당하다가 아니라 공격당했다는 거죠. by IS. IS에 의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by 다음에 행위전 하면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소가 되면 뭐뭐 곁에 라는 뜻이 되지만 행위자가 나오면 뭐뭐에 의해서요. 자, 다시 해볼게요. 파리가 IS에서 공격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I know, 나는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지우고 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I know the fact that Paris was attacked by I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실 알아요. 여기까지 다 한 호흡이 끊어지죠? 나 그 사실 알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딱 한눈에 딱 보고 그 사실 알아요. 대답해서 쉬는 거예요. 선을 긋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파리가 IS에 공격당했다는 거 그 사실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게 대절 이하 내용이 사실은 파리가 공격당했다는 게 바로 그 사실이잖아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그쵸? 이게 동격의 대절이라고 해요.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팩트라든지 눈에 안 보이는 명사 있죠. 그죠? 팩트라든지 사실 그죠? belief 신념 혹은 이제 idea 생각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나왔을 때는 사실은 보통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렇게 that 쓰고 문장 많이 나와요. 그거는 다 동격의 대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It's the fact that, the belief that, the idea that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써요. The fact that. 랩 같은 거 볼 때도 많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위에 이제 명칭보다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쭉 순서대로 하는 거, 그리고 선 없이 최종적으로 읽으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복습하신다면 여러분도 진짜 공짜로 다 얻어가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굉장히 짧거든요.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물러갈게요. 혼공!